결혼 3년 차.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끝내고 새 신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아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한 1년 반쯤 됐어요. 지금은 임신 8개월 차인데 아들이고요. 만삭이 된 아랑 씨 곁에는 친정 엄마처럼 따뜻한 시어머니와 육아 전쟁에 함께할 남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김경한이라고 합니다. 주로 영상 편집, 네, 하고 마케팅,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두 사람은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유쾌한 일상들을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공장에 통역사로 입사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오빠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일도 가까운 관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점차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오빠도 저 꼬셨어요, 제 남편은. 통역사와 주재원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경환 씨와 아랑 씨.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부부에게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아랑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3월. 오늘의 주인공 아랑 시내를 찾았습니다. 아직 물러가지 않은 추위를 피해 늦지막이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요. 좀 나눠 먹을까, 반반? 응? 새우만 들어간다. 새우가 하나밖에 없는데? 네. 반반 나눠 먹을까? 응.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지만 요즘은 더욱 잘 챙겨 먹고 있다는 아랑 씨.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다행이야, 그래도 몸무게가 잘 늘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라고요. 어느덧 임신 8개월 차,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와, 이런 이름 괜찮겠다 하는 거. 캄보디아 이름은 생각해 본거 있어? 없어. 한국 이름 김동국. 김동국 근데 지금 생각보다 흔한 이름이야. 네? 엄청 많아. 동국 아저씨 잘생기잖아. 김동국. 최근에 도깨비를 정주행해가지고 캄보디아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그 김탁구 있잖아요. 김탁구 잘생긴다고 김주원? 그때 당시에 진짜 김탁구 탁구 많아요. 아들. 아, 캄보디아 이름으로 탁구라고 이름이 좀 네네 탁구.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네 그거 탁구 많았을 거예요. 아 드라마가 오빠 김경환이니까 김경희일세요. 근데 경희는 또 여자 이름 같아. 경희? 한국에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한 곳이자 경환 씨가 나고 자란 바로 이 집에서 지난해 두 사람을 꼭 닮은 첫 아이 땅아가 생겼는데요. 아, 그게 처음 이렇게 그걸 갖고 있었나 보네요. 네. 쭉 모아놨다고요, 이거. 테스트 하는데 안 나왔어요, 처음에. 맞아. 그래서 아 그냥 버리지 말까 그냥 하루 이틀 냅두다가 나중에 버리려고 꺼내 보니까 희미한 두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가 혼자 테스트 너무 임 테스트기에 두 줄 나왔을 때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아 이제 엄마 됐구나 어떻게 해야지 몸 조림도 어떻게 해야 되고 좀 걱정하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했어요. 입이 너무 나와 있잖아. 근데 움직일 때 찍었으니까. 입체 초음파 이거 보고 닮았다고 저랑. 이거 닮았다고 입술하고 똑같죠. 여기랑 여기 하고 입술 입 이렇게. 입술하고 입술 닮았죠. 우리 엄마는 이거 보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눈인 줄 알더라고 사람이. 벽이요. 이게 자궁 벽이래요. 그래서 눈은 아니고. 우리 아랑 씨가 봤을 때는 닮았어요. 네 닮아요. 근데 이거는 오빠 하프마을 때 찍었으니까
얘도 하품 엄청 많이 하던데. 아유, 되게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 근데 태어나고 또 다시 들어가면 죽겠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은. 아 맞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 얘기 많이 들었어. 딱 태어나면은 막 계속 보니까 아 차라리 그때 다시 들어가야 다시 들어가. 모든 게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만큼 걱정도 많은 초보 엄마 아빠. 이거 원래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써 있잖아 오픈. 응? 이렇게 하면 이 쓰레기 나오잖아. 이렇게. 바리스타 저런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아랑 씨의 일상은 아이가 생긴 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네요. 멈춘 거 아니야? 네. 어때? 맛있어? 이거 추가했어? 블렌딩했어, 블렌딩. 바리스타답게. 김바리스타. 네, 저 임신 전부터 계속 남편이랑 거기 평택에서 가게 했어요. 근데 거기 바쁘고 제가 주방 담당하고 남편 거기 서빙하고 근데 주방 담당인데 다 물건도 들고 저 그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또 좀 힘든 일이죠. 근데 임신 알고 나서 좀 자연스럽게 진짜 웬만하면 한가할 때는 누워 있어요. 진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몸이 무거워지며 식당 일은 경한 씨가 혼자 도맡아 하지만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보통 제가 저희 채널 거 말고 다른 데 것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다른 데 거 급하다고 하는 거 먼저 해주고 그 텀을 봐요. 올린 지가 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럼 저희 거 먼저 하고 근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채널들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럼 그 채널 거 먼저 하고 요즘 이런 게 캄보디아에서 연애하던 시절부터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답니다. 뭐 랑이랑 한이랑이라고 지금 한 지 4년 차. 네. 좀 앞으로도 아기도 태어나고 그러면은 또 아 그럼 약간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땅하네. 주제 선정부터 출연 편집까지 직접 다 하고 있다는데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영상 앨범이나 다름없답니다. 이게 우리 거의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랑이. 보기 싫어. 완전 어색하고 좀 뭔가 아우. 아 처음 시작할 때. 네. 너무 싫어요. 아 이게 다시 보니까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싫어요. 랑이랑 한이랑. 아. 아 일단 이 표정이 너무 싫어. 막 뭔가 멋진 척 하려고 하는 그 표정. 말투도 멋진 척. 저는 랜한입니다. 차 사자마자 주셨네요. 이게 사고 아니래. 여기 어디에다 박았지? 거기 그 기둥, 전기 기둥 유턴 연습하다가 우리 전봇대 같은데 박아가지고 범퍼가 내려 앉은 거야. 아니야 탄데 가서 고쳐달라고 고쳐주고 또. 액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최현우 마술사 닮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댓글에 보면은 헬륨가스 마신 채우는 마술사 이런 거 보면 난 너무 웃긴 거야. 나 하트 눌러줬잖아 내 댓글 보고. 부부의 앨범은 이제 땅아의 육아 일기로 가득 채워지겠죠? 경환 씨가 일을 하러 나갈 때면 자주 찾는 곳이 있다는 아랑 씨. 바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인데요. 아랑 씨에게 이곳은 집만큼이나 편한 곳이라네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방도 네. 되게 잘까요? 네. 아니 좀 이 좀 뭔가 뭐 찐득찐득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점액 같은 거.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처음 보는 저기 거는. 네. 임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마주스. 일단 내가 먼저 간을 한번 보고. 괜찮아.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해도 단백질 보충 잘해야지. 나의 아가를 두려다. 남편도 워낙 어머님이랑 소통 잘하니까 놀러 오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하루 자고 내일 집에 가고 가족 모임도 자주 했고. 진짜 웃긴 일은 얘 작년에 와가지고 내 생일이 이제 가을에 됐는데 어머님 생신에 미역국을 자기가 끓여가지고 올 테니 미역국 끓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언니도 와 있고 그래서 근데 얘들이 왔는데 미역국을 끓여갖고 나서 미역국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랑이가 가져온 미역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고 기대된다고 있었는데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온 거예요. 우리 한 냄비가 아니라 한 그릇이랑 또 어머니까 한 그릇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 한 그릇 딱 끓여갖고 그쵸 재밌죠. 표정 한 그릇 딱 그리고 어머님 시월드 안 해요. 시집 이런 거 잘 안 시켜서 저는 그럼 뭐 불변한 마음이나 어머님 미운 마음 많이 지시하다 시키다 그런 마음 없어요. 시월드 안 해줘서 다 오히려 뭐 밥도 해주시고 뭐 반찬도 포장해주시고 그럼 저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어머님.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 답지 못한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며느리가. 어디 갈까? 저 꽃시장? 한 뭐 10분 후에나 출발하지 뭐. 네. 해 먹고. 건강주스 한 잔 마시고 어머니와 외출할 예정이라는데요. 꽃시장 데이트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기대돼요. 저는 1년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아, 근데 왜 신랑하고 안 가고? 계속 가겠다 하고 시간 놓치고. 아, 신랑은? 네. 여자 마음은 여자가 더 잘하는 법이죠. 먹고 나서 잘, 네, 활동 잘 안 해요. 네, 2년 이상 여기 살면은 귀화할 수 있어요. 지금은 2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싶어야 하는 건데 약간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어머님한테 거의 다 되세요. 냉장고 챙기고 우리가 챙겼고 우리 단둘이 데이트 단둘이 데이트한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셋이 반대로 데이트도 처음인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오빠 같이 셋이 귀에 숨어 있었나? 시집살이 시킬까 봐. 내가 시집살이 시킬까 봐. 감시하겠어. 그 다음에 병아리가 항상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단둘이 하는 첫 데이트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는 고부. 네. 한 30분 내로 도착해요. 알겠어요. 하숙집에 있을 때도 조금이라도 좀 키워요. 좀 그거 방에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린색 이런 거 보면. 두 분이 좀 이렇게 맞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닮았다고 해요. 이름도 좀 비슷하게 닮. 어쨌든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를 뭐 안 좋아하더라도 엄마랑 닮은 여자를 막 본능적으로 찾지 않을까요? 전시회 느낌. 여기 크네요. 생각보다 저는 와서 이런 비닐하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가게 하고 다 꼭짝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들어가면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한 바퀴 돌지 뭐. 꽃.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꽃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돼.
그렇지. 꽃을 보고 표정 그 느낌으로 다 탯줄로 전달받는 거야. 숨. 노란 거 예쁘지? 꽃시장 데이트에 나선 시어머니와 며느리. 네. 요거 주세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도 보고 갖고 싶던 꽃 화분도 사고. 향 좋네 이거. 이거 향수 같아요 이거. 그래? 꽃향기 맡으며 태교하는 아랑 씨.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